안녕하십니까. 이어끈 TV입니다. 1월 30일이네 벌써. 이달도 다 갔어요. 내일 하루만 있으면 또 2월달입니다. 오늘 점심을 먹고 야산, 충남대 뒷산 야산에 이렇게 왔습니다. 왜냐고요? 맑은 공기 마시러 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산에 오니까 좋네요. 이렇게 가면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이 숲을 옛날에 이게 이제 여름에는 숲풀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겨울이니까 이게 아직 가장자리만 남아 있네요. 나무가 이파리는 다 떨어지고 나무만 이렇게 보이지만 일단 나무에 산에 오면은 이렇게 숲의 공기, 소나무 향기 뭐 이런 냄새만 맡아도 건강이 많이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언덕길이지만 약간 경사는 졌지만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렇게 주변에 야산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는 어운동 충남대 뒷산입니다. 제가 이렇게 걸으면서 한 40분 정도는 걸으려고 합니다. 40분 정도는 걸으면 아마 이마에서 땀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뛰는 것도 좋고 걷는 게 제일 좋다고 하는데 아무튼 뛰는 것도 좋고 운동은 다 좋지만 너무 무리하면 또 역효과가 난다고 해서 이렇게 점심 먹고 야산이지만 아주 경사는 많이 졌어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사람은 없지만 사람 많으면 또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없이 이렇게 나 혼자 즐기는 거 이것도 환상적이고 행복을 누리는 쪽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야산에 올라가 오셔서 이렇게 영상도 한번 찍어 보시고 좋은 공기 마시며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아주 엄청나게 이쁘게 또 많이 방송하시는 거를 내가 듣고 이렇게 많은 추억을 남길까 합니다. 소나무 숲. 옛날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황토옥이라 해서 이렇게 황토옥을 내가 이렇게 캐갔어요. 황토옥을 한 자루가 아니라 한 봉다리로 한 봉다리를 이렇게 담아서 가서 그것을 채로다 이제 채라리죠. 채 가늘게 이렇게 채로다 채서 이렇게 채서 낚시하는데 이렇게 밑밥으로 황토옥을 이렇게 뿌리면 잉어들이 이렇게 접근해서 황토 흙 냄새를 맡고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해서 떡밥에 이렇게 갈 때 이렇게 황토옥을 밑에다 놓고 이렇게 고기를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야산이지만 아주 좋네요. 사람이 한 분 오시네. 제가 옆에 나무 가쟁이를 찍고 있습니다. 아주 공기도 좋고 아주 좋네요. 자, 이렇게 찍어봅니다. 이렇게 소나무도 있고 이게 가쟁이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무튼 다 가쟁이 이파리는 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 겨울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대전역에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마이크 소리만 들어도 좀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아주 안 좋은 상태여서 잠시 오늘은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집에서 쉬느니 이렇게 야산에 와서 또 이렇게 영상도 찍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면은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이 있어
건강해야 나라도 지키는 거니까 건강하려고 이렇게 야산에 와서 건강을 회복하려고 이렇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번 주는 내가 대전역에는 못 갔지만 프랜카드를 집사람 양순옥 당협 위원장님께서 유성 7개를 저에게 주셔서 할당을 주셔서 제가 7개 달고 대전역에는 못 갔지만 나라 사랑하는 그 모습, 박근혜 대통령 70세 생신을 축하한다는 그 프랜카드, 그 프랜카드를 과연 야당에서는 누가 걸 수 있을까? 오직 우리 공화당만이 그런 프랜카드를 걸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실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나라를 위하여 애쓰겠습니다. 이혁근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